착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왠지 외형적으로 착하게 생각을 나와야 되는데 제가 쓰는 사람이 나와서 조금 당황하셨죠? 당황하신 것 같은데. 네. 저도 항상 여러분의 이런 이야기,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네, 아마 지금 세상에서 가장 떨고 있는 강연을 보시게 될 거예요. 많이 긴장되네요. 저희 착한 티셔츠는요, 여러분께서 한 벌의 티셔츠를 구매할 때마다 또 다른 한 벌이 구매자의 이름으로 제3국의 빈곤한 아동들에게 기부되는 티셔츠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대묻는 질문이 있어요. 뭘까요? 예,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뭐 또 다른 뭐 그런 거 없으신가요? 예, 네, 진짜 좋나요? 안 줄 것 같은데? 단순한 마케팅 아닌가요? 그런 이야기들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 사실 제가 많은 기부를 해본 건 아니지만 조그마한 기부 활동을 해보면 큰 틀을 알 수 있어요. 뭐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식량을 줬다, 아니면 뭐 물이 필요한 그런 캄보디아 아이들에게 우물을 파주고 물을 줬다, 뭐 이런 큰 틀을 알 수 있는데 정확한 건 알 수가 없더라고요. 뭐 누가 그 물을 마셨는지, 뭐 누가 그 식량을 봐서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합니다. 죄송해요. 이렇게 합니다. 그 구매자의 이름으로 직접 티셔츠를 전달하고요. 그 구매했던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해줘요. 이 사람한테 티셔츠를 줬다.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요, 자연스럽게 고객은 자기가 누구에게 티셔츠를 기부했는지 알게 되고, 그리고 저희 회사 신뢰가 쌓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요, 4년 전입니다. 그때 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손만 잡고 지나가는 그 연인들만 봐도 가슴이 아프고, 네. 그 막 여자가 이렇게 지나가면 전부 다 그 여자 같은데, 그 여자 같은데 이럴 때였어요. 언제일까요? 맞아요. 여자친구한테 이별 통보를 받았을 때예요. 엄청 힘들었을 때인데, 그때 제 친구에게 연락이 옵니다. 그 친구가 캄보디아에서 고모와 관련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던 친구였는데 연락이 와서 혀가 마음 좀 정리할 겸 내한테 와서 좀 쉬다 가라. 저도 조금 쉬고 싶었고요. 그런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어요. 그래 알았다, 갈게, 이래가지고 바로 떠납니다. 캄보디아로. 거기가 어디냐면 그 수도에서 한 4시간 정도 떨어진 꽝뽕첸인가 라는 지역이었는데요. 저는 편하게 짬뽕탕이라고 부릅니다. 네, 짬뽕탕이라는 지역을 갔어요. 네, 갔는데 하나같이 우리나라와는 좀 다르게 아이들이 정말 헤어지고 막 다 떨어진 이런 옷들을 입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이 다가가요. 저도 그때 많이 힘든 상황이라서 이렇게 딱 다가가서 막 이렇게 보는데 애들이요, 제가 생각했던 거와 너무나 다르게 너무 해맑게 저를 보면서 웃으면서 저를 웃게 만드는 거예요. 막 이렇게 장난치면서 수줍어하면서 외국인을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너무 부끄럽다. 이렇게 이런 아이들도 너무 해맑게 잘 지내는데 고작 그런 것 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면서 이 멀리까지 비싼 비행기값 내고 와가지고 인간아 정신 좀 차리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죠. 한국으로 돌아와서요, 사람이 참 우연이란 게 제가 다큐멘터리 같은 거 잘 보게 생겼죠. 네, 우연히 TV를 딱 트니까 사회적 기업이라는 테마로 다큐멘터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 기업이라는 테마로 다큐멘터리를 하는데 그때 제가 캄보디아에서 봤던 그런 비슷한 아이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관심이 가겠죠. 제가 봤으니까 관심 있게 이렇게 봅니다. 보는데요, 정말 그 아이들이 이제 생활 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더 자세하게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여기서 저는 그 사람을 만납니다. 이 TV 속에서 이 사람을 만나게 돼요. 바로 탐스 주제의 전시자 브레이크 마이코스키를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영감을 얻어 이런 사업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덧붙인다면, 더 많은 사람이 이런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면 더 많은 아이가 물, 교복, 신발, 학용품 등을 가지게 되겠죠,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 이거야,
내가 봤던 그 캄보디아 아이들에게 내가 나를 이렇게 웃게 만들어줬던 그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거, 새로운 옷을 선물해줄 수도 있고, 또 그 빨아입을 수 있는 여벌의 옷을 준비해줄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 그리고 또 제가 일을 하면서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작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대답할 때까지 저는 계속 물어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예? 잘 됐어요. 예. 저는 처음부터 엄청난 티셔츠를 만들어버립니다. 어떤 티셔츠를 만드냐면요. 세탁을 하고요. 빨아버리면 무려 기장이 8cm나 줄어든 티셔츠를 만들고요. 뭐 무슨 마법의 티셔츠도 아니고요. 난리가 납니다. 그나마 몇 장 팔리지도 않았던 티셔츠가요. 전부 다 반품 처리되고 동시에 환불을 해주고요. 저의 재정 상황 급속도로 악화가 돼요. 안 그래도 돈이 없었는데. 시작과 동시에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되죠. 친구들한테도 제가 이런 좋은 사업 한다고 막 말을 해놨었고, 그리고 저는 열정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한 달에 거의 티셔츠는 한 장, 두 장이 팔리고요. 저의 재정 상황 급속도로 계속 악화가 됩니다. 이제 그만둬야겠다. 무슨 내가 내 밥그릇도 못 챙기는 놈이 남 도와준다고. 이제 그만하자 라고 생각을 가질 때쯤 제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바로 지금 저 회사의 구성원들인데요. 사실 각자의 직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이냐면 정말 전문 기획가보다 기획을 잘하는 헬스 트레이너도 있고요. 그리고 영화 감독보다 영상을 잘 찍는 그 여행사 팀장도 있습니다. 저기 있었는데 어디 가셨죠? 저 털 있는 분. 저기 있네요. 여행사 팀장도 계시고요. 그리고 정말 패션 디자이너보다 패션 감각이 뛰어난 그 헤어 디자이너도 계시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제 주변으로, 말하면 끝이 없거든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제 주변으로 모여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여들자 놀랍게도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제가 가장 처음 했던 게 뭐냐면 부산 중구에 계신 독거 노인분들에게 1,500만원 상당의 등산복을 기부합니다. 밥도 못 먹던 그 한 달에 제 차 하나 팔리던 회사에서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부산의 패션 1번지라고 하면 강북로죠. 강북로에서 매년 패션 포럼이 열립니다. 제가 거기에 패션 포럼에 참가하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아무것도 없는 회사에서. 그래서 뭐냐? 저는 용감했습니다. 중고에서 가장 높은 분을 찾아가자. 그게 누굴까? 누굴까요? 예, 중구 청장님. 예, 찾아갑니다. 예, 기획서를 들고 딴딴딴 찾아가요. 중구 쪽으로 바로 가는데 당연히 안 만나주죠. 몇 번 찾아고 찾아가니까 만나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회사입니다. 좋은 일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저희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이 패션포를 참가하고 싶습니다고 막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중구 청장님께서 저희 생각과는 다르게 젊은 사람들 좋은 일 하네. 그래, 내가 한번 도와줘볼게 라고 하시고 이쪽 관련된 사람들을 다 소개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럼에 참가하게 되죠. 이게 바로 그 사진인데요. 잘생겼죠? 장미꽃도 보이고. 이렇게 말하면 뭔지 모르니까 제가 이때 했던 간단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러브 선데이라는 주제로 지나간 사람들에게 장미꽃을 프로포즈를 합니다. 사랑합시다. 저렇게 행사를 합니다. 저런 행사를 통해서요, 저희 진짜 한 달에 하나 팔던 티셔츠를요, 몽땅 다 팔아버려요, 전날. 예, 3일간 해서 티셔츠를 전부 다 팔아요.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의 다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300장의 티셔츠를 만들 금액을 제외하고 전액 기부해버립니다.
저희가 4년 동안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었는데요. 정말 힘들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제가 아닌 저처럼 평범한 사람이 아닌 정말 좋은 일을 하겠다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잠깐 4년 동안 했던 걸 보여드릴 건데요. 이거는 제가 처음 아이들을 만났던 캄보디아입니다. 캄보디아 아이들에게 지하철을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미얀마. 네, 그리고 작년에 갔던 치앙마이 산악마을. 네, 산악마을 아이들. 쟤들은 어리지만 다 노동을 하거든요. 치앙마이 산악마을. 그리고 여기는 불과 3주 전에 갔던 라오스입니다. 저기 애들 너무 귀엽죠? 저 사진 자기들 나오는 거 보고 너무 신기해하면서 웃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이렇게만 보면 또 제가 어떻게 저기서 행사를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간단한 영상을 또 준비했어요. 한번 보시죠. 저희는 너무 재밌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4년 동안 일을 해오면서요, 잊을 수 없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제가 처음에 티셔츠를 전달했던 캄보디아의 한 아이가 저에게 한 말인데요.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입어보는 새 옷이랍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까지 몇 벌의 새 옷을 입어보셨나요? 예, 수도 없이 많죠. 저 아이에게는 저 옷이 태어나서 처음 입어보는 새 옷이랍니다. 갑자기 저도 눈물이 나오려고 했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까먹었어요. 제가 너무. 제가 너무 그때 그 감동이 밀려와서. 예. 지금까지도 그 한마디가 저희 회사가 하고 있는 일이고요. 앞으로도 저희 회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 것 같습니다. 4년 전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고요. 앞으로 10년, 20년도 그럴 겁니다. 지속적인 기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저는 최선을 다해서 회사를 이끌어 나갈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